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이네요. 오늘 또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시원하고 가는데,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되게 좀 몸이 좀 힘들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했는데, 잠을 좀 많이 늦게 잠들었거든요. 어제 갑자기 저녁에 치통이 온 거예요. 치통이 왔는데, 뭐 별거 저녁에 비상약도 없지. 이리치척 저리치척. 뭐 칼슘제가 좀 그게 통증 진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입안에 머물고 있었는데, 그래도 안 되지. 그러다가 갑자기 선물로 준 이게 생각나는 걸 폭신하는 마음에 그냥 붙여봤는데, 정말 거짓말처럼 통증이 가라앉는 거예요. 어떻게 해보지를 못했는데. 그래서 아침에 또눈 뜨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촬영 좀 하고 딱히도 저렇게 보내시면 깜짝 놀랐답니다.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이 저기 이 초롱하고. 아무튼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. 정말요. 제 나이 때문은 아니고 아주 좀제 성향 그런 게좀 결렁되는 것도 있고, 좀 그런 성향이 제가 좀 있거든요. 그래도 패션처럼 예쁘네요.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, 어느 날 풍경 속에서 발견한 그 수고로움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삶, 그거 부분에 굉장히 제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었어요. 일상의 분복에 대해서, 먹는 거, 마시는 거, 그 일상의 어떤 삶에서 느끼는 소소한 부분들, 그리고 몸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그땀 흘리면서 일했을 때 오는 그 기쁨, 수고로움에서 오는 그 기쁨,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그 전에도 이렇게 들었던 말씀인데, 정말 이상하게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제삶 속에 또 저의 뭐 하나 이 체력을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, 날씨도 무덥고 하지만 건강하고 밝은 하루 되세요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좋은 날씨에 아침 인사였답니다. 바이바이.